어르신 안녕하세요. 취업알선사업팀 지현우 팀장입니다. 취업길잡이 두 번째 시간은 합격하는 면접방법 파트 1 이름편입니다. 첫 번째 진행되었던 이력서 작성법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면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 전에 오른쪽 링크에 표시된 이력서 작성법 교육을 시청하시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하는 면접 방법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취업 면접이란 어르신과 채용 담당자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품이나 언행 등을 평가하는 시간이며 흔히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처에게 자신이 제일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장점을 표현해야 하는지, 채용 담당자는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어르신 고용 업체에서 선정한 어르신 고용의 장점으로는 근명 성실함, 신뢰성, 헌신성, 친화력, 낮은 이직률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참고하여 구인처 측에 자신이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강렬한 첫인상의 법칙이라는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연구 결과 상대방에게 인상을 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각적 요소가 55%, 청각적 요소는 38%, 언어적 요소는 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시각적 요소는 호감이 가거나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각적 요소는 음성, 말투 등이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적 요소인데요. 대화 내용이 주는 느낌이나 무엇을 말하는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바른 태도와 예의 바른 자세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인사 담당자가 꼽은 첫인상 결정 요인으로 표정, 눈빛, 자세, 태도, 말의 내용,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자료와 비슷한 맥락으로 면접 진행 시 채용 담당자 측에서 바른 태도와 예의 등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몇 가지 준비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인 요소부터 설명해드리자면, 단정한 의상 준비하기, 밝은 인상 유지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올바른 시선 처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정한 의상입니다. 등산 복장이나 야구 모자, 과도한 화장 등과 같은 단정하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의상이 아닌 깔끔한 정장과 같은 복장이나 깨끗한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채용 담당자들에게 단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밝은 인상 유지인데요. 면접을 보실 때 무표정으로 응시하시거나 오염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닌 밝고 편안한 인상을 유지하여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을 응시하는 추세로 채용 담당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눈을 통해 밝은 인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구부정하게 앉거나 다리를 꼬는 등 불성실하게 보이는 자세가 아닌 허리를 쫙 펴주시고 엉덩이와 같이 등받이에 붙여 바른 자세를 통해 면접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시선 처리로 면접 진행 시 시선을 피하는 태도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감 있는 시선 처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각적 요소 다음으로 청각적, 언어적 요소 부분인데요. 첫 번째, 강점 부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 말하기. 두 번째, 경어 사용으로 면접관이 나이가 더 적더라도 존중하는 의미로 경어를 사용하기. 세 번째, 답변이 길어지지 않도록 두세 마디로 간결하게 말하기.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끝만 흐리기나 한숨 내쉬기, 불필요한 추임새 등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태도는 채용 담당자 측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격하는 면접 방법 이론편 진행됐는데요. 면접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합격하는 면접 방법 2 실전편입니다. 예상 질문 그리고 답변, 구인처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